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소롱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건한 위선자를 책망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한 이후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두 번 반복하여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도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주장은 자신의 도덕적 무죄함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주장은 인과응보, 즉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가진 신학 이론도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신학 이론도 옳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신학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욥이 위로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정죄함으로 욥의 고통을 가중시킨 죄까지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한 동정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정심보다는 잘못된 신학 이론으로 친구를 정죄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가 필요했다며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뿐만이 아니라 욥의 용서, 즉 욥의 중보 기도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함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은 화해와 또 서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가장 큰 실수는 고통당하는 친구를 향한 동정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민망히 보신다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민망히 보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기본적으로 가지신 마음이 동정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동정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우리를 향한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동정심이 사탄의 모든 비난에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경건한 위선자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한 그 동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정심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동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준수, 그리고 순종, 이 모든 것들의 연합을 이루고 또한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율법의 순종과 그리고 타인을 향한 동정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타인을 향한 동정심까지 가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잃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타인을 향한 동정심도 잃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